할렐루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와 찬양의 영브록스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선교와 찬양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는데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가져다준 온 인류의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고난주간 거저 받은 죄 사함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거저 용서해 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과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온유한 삶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김은현이 찬양합니다. 십자가 전달자.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으로 계시는 김영구 목사님의 고난주간 묵상 말씀입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맞게 될 참 소망.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소망인 부활절이 돌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것처럼 부활은 성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소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이란 중요한 명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란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 하셨으니 우리의 참 소망 부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역사 속에서 죽음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남도 체험하는 실제적인 신앙의 표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누르기에 앞서 나의 죽음도 처절하게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기에 앞서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며 죽음 뒤에 반드시 맞게 될 참 소망의 부활의 기쁨을 맛보시길 기도합니다. 인순이가 찬양합니다.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오늘도 변함없이 빵빵 터지는 유머는 계속됩니다. 유머는 유머일 뿐 그냥 웃어주세요. 역대 대통령들에게 실제로 있었던 유머입니다. 역대 모 대통령이 제주도로 연설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이랬습니다. 위대한 제주 시민 여러분, 이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였는데 역대 모 대통령의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실질적인 연설은 이랬다고 합니다. 위대한 제주 시민 여러분, 이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외무부 장관이 화들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카카, 관광이 아니라 관광입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외무부 장관의 느닷없는 지적이 너무도 괘씸했는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외무 장관은 애무나 잘하세요. 다음 유머입니다. 역대 모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모 대통령에게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카카, 미국 대통령을 만나면 처음에 How are you? 하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대답하면 각하께서는 바로 Me too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통역이 알아서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 대통령이 그 사이에 첫 인사말을 잊고 미국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첫 인사말로 Who are you? 그러자 미국 대통령은 좀 황당했지만 모 대통령이 농담하는 줄 알고 옆에 있는 와이프를 가리키며 I'm her husband. 나는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러자 모 대통령이 계속 이어 말했습니다. Me too. 강찬이 찬양합니다. 하늘을 봐. 세상이 끝났을 때 두려움과 어두움 이 유머를 답답함이 내 생명을 짓누를 그때 포기하고 싶어질 때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냐 아름다운 삶이 있어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참음이의 세상을 봐 너의 눈물 닦으시고 용서하는 예수를 봐 포기하고 싶어 외로움과 아픔들로 썩어가는 세상 속에 무기력히 내가 던져질 때 위를 봐 하늘을 바라봐 너의 삶은 끝이 아니야
이혜인 시인의 나를 위로하는 날. 가끔은, 아주 가끔은 내가 나를 위로할 필요가 있네. 큰일 아닌데도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을 맛볼 때, 남에게 채 드러나지 않은 나의 허물과 약점들이 나를 잘못 들게 하고, 누구에게도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에 문 닫고 숨고 싶을 때, 괜찮아, 괜찮아, 힘을 내,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 조금은 개면적지만 내가 나를 위로하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설 때가 있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너그러워지는 동그란 마음, 활짝 웃어주는 마음, 남에게 주기 전에 내가 나에게 먼저 주는 위로의 선물이라네. 소프라노 김미연이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맨 선교방송에서 진행하는 선교와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의 카톡방에 올라온 소식과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일본에서 한재국 목사님께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츠쿠바 대학 부속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받으신 조현도 선교사님께 유그레스 목사님과 함께 병문 안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심 덕분에 1차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다고 하시네요. 4월 3일부터 방사선 치료에 들어가셔서 지금은 암과 싸우시며 치료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조현도 선교사님의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모든 치료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을 갖게 해달라고 간곡한 기도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재국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습니다.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차 수술이 잘 되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계속 기도를 협력하겠습니다. 조현도 선교사님, 누군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암덩어리를 물리칠 수 있는 방패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세요. 램프가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행복한 커피학교 손문성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 지역의 시에나는 중세 르네상스 태동 이전에 시민이라는 개념을 처음 시작한 번영한 도시라고 합니다. 시에나 시청 박물관에는 말티니의 프레스코와 기법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보다 209년 가까이 앞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시민을 위한 정치, 백성을 위한 정치란 하나님의 뜻을 시에나 시민들에게 펼치는 것이고 선한 정부의 결과와 악한 정부의 결과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도입하여 표현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실현하는 선한 정부로서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다는 말씀과 멋진 사진과 함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손문성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 믿고 더욱더 기도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리엘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보다 나은
허종학 선교사님께서 4월 14일에 열릴 4.14 윈도우 포럼을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기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열리게 될 4.14 윈도우 포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에스터 4장 14절로 17절 말씀에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제10회 4.14 윈도우 포럼은 지난 4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됐고요. 4월 14일 당일에는 우리의 희망인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의 가정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어주길 바라고요. 한국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명가를 이어받아 모든 영역과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꾼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유효림이 찬양합니다. 에스더의 기도. 나
GMN 선교방송에서는 카톡으로 각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의 기도용사들이 세계 각지에 복음 들고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MK, PK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제1차 안신년 선교사 모임을 갖습니다. 건강상담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요. 4월 20일 새 중앙교회 선교센터에서 첫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안신년을 갖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유용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선교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멘 선교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뜨거운 사랑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는요, 이성재의 십자가 사랑을 들으시면서 선교와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영브록스, 엔지니어의 홍성아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처도 날 살리시려 어둡고 험한 고난의 그 길을 왜 걸으셔야 했나 십자가 그 위엔 사랑 십자가 그 위에 능력 자랑치도 않고 교만치도 않는 나 향한 사랑 십자가에 다 죄를 지셔야 했네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걸 대속해야 해 내 십자가 그 위엔 사랑 십자가